봉부르.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친구입니다. 자, 바로 여기 안에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개봉. 바로 이 친구들인데요. 자, 이 친구들의 이름은 바로 이름은 펜서게코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마다가스카르 섬 그쪽에서 서식을 하고요. 생김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카와이해가지고 인기가 많은 종인데, 이 친구들은 한국에서 직접 번식된 CB개체, 바로 사육산 개체입니다. 자, 이 개체들 사육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흡사할 수 있도록 제가 유리수조를 준비했고요. 자, 여기 보면은 물그릇, 자, 그리고 코코넛 은신처, 그 다음에 놀이터가 될 수 있는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바로 우리 펜서게코들은 해안가 부근에서 모래 부분에서 많이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모래 샌드가 꼭 필요한데요, 제가 오늘 샌드 검은 색깔, 이쁜 검은 색깔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샌드는 이렇게 많이 깔 필요는 없습니다. 바닥에 보통 한 1cm 정도 깔아주면 돼요. 자,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이제 야행성 도마뱀이라 가지고 여러분들 핫스팟 등이나 UVB 등을 키워줄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잘못 틀어주다가는 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사육장 세팅은 뭐 이런 식으로 베리베리 간단하게 사육장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은신처가 꼭 필요합니다. 네, 사육장 세팅 끝입니다. 짜잔. 너무 간단해서 사실 이렇게 길게 할 말이 없는데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을 합사하고 온도, 그 다음에 습도, 그 다음에 먹이는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것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 짜잔, 여러분들. 자, 바로 제가 방금 세팅한 곳에 넣어놨는데, 절대 인형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엄청 가만히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장난감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정말 이 귀여운 친구들 지금 새끼여서 이런 색깔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친구들은 노멀이 아니라 젠틱이라는 모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펜서게코들도 모프가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의 먹이는 귀뚜라미나 미러밀 먹이면 되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크레스티드 게코나 레오파드 게코처럼 사육 방법이 똑같습니다. 다만 바닥재를 모래에 깔아주는 것이죠. 자, 수명은 약 10년 정도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좀 더 발색이 선명하게 보이죠. 자,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눈망울이 크고 굉장히 귀엽게 생겨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입니다. 여러분들 먹이 반응이 좋은 바로 귀뚜라미 한번 먹여볼게요. 자, 근데 먹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사이즈가 좀 크거든요. 자, 투입. 오, 바로 달려들었어. 야, 애기들 놔봐. 오, 친구 지금 한 마리 먹었죠? 오, 지금 난리 났어요. 오, 잘 먹네요. 귀뚜라미가 좀 큰데, 오, 먹어요. 오, 귀여워. 카와이 합니다. 어디 갔지? 두 마리 더 있을 텐데. 뭐야? 이 친구는 여기 안에서 잡아먹고 있었어요. 여기도 굴이 있거든요. 여기 안에서 잡아먹고 있었어요. 오, 짱 귀여워. 자, 우선은 굴을 파는 습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샌드를 깔아줘야 되네요. 아, 이 친구도 먹었고. 와, 한 마리씩 다 먹었네.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귀뚜라미나 미럼을 풀면은 잘 먹고요. 단체 사육이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UVB나 핫스팟 이런 거 틀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 좀 장점이 좀 많은 도마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손에 올라와도 가만히 있는 우리 펜서게코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